강재혁 사장은 네가 친딸이 아니라는 것도 아실까? 내가 친딸이 아니라니? 아, 무슨 말도 안 되니? 우겨서 될 일이 아니야. 내가 미국에 괜히 간 줄 알아? 네가 10살 때까지 살았던 동네에 갔었어. 지역신문도 찾아보고 그때 경찰도 찾아가 만나. 그 죽은애 말이야. 걔는 노숙자였어. 우리 집에서 내 옷을 받아 입고 가다가 교통사고 났잖아. 경찰도 신원 확인 다 했는데 왜? 그런데 어쩌나? 그 노숙자 아이를 기억하는 사람이 있던데. 너 어릴 때 얼굴을 바로 알아보던 거? 무슨 말을 하는지 모르겠네. 뭘 몰라? 네가 가짜라는 말을 하는 건데. 그때 뺑소니 사고로 죽은 애가 진짜 세나고 너는 길거리를 배회하던 그 노숙자. 또 기절하려고? 내 앞에서는 안 통해. 아니야. 나 친자 확인 검사도 다 했어. 우리 아버지 딸로 인정받았다고. 아! 강영기 씨 걸 이렇게 훔쳤겠지. 자, 이거 들고 가서 다시 검사해보자. 안 돼. 안 돼. 그거 돌려줘, 제발. 얼마 줄래? 친구 하나 잘못 만나서 나까지 나쁜 건가? 처음부터 속이지를 말았어야지. 뭐? 겨우 호적에 이름만 올렸어? 그냥 주부라서 돈이 없어?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 처지인 줄 알면서. 너 고생할 때 내가 어떻게 해줬는데? 그래, 내가 잘못했어. 얼마 주면 돼? 돈을 얘기하자. 좋아. 지난번에 준 거 적어도 20배야. 100만 불을 달라고? 이거 들고 정 의장한테 가면 더 받을 수도 있어. 알았어, 줄게. 근데 지금 나 돈 한 푼도 없어. 회장님한테 다 뺏겼어. 거짓말 아니야. 우리 오빠랑 아버지도 다 빈손이야. 가서 물어봐. 한가영이랑 윤정환 때문에 이렇게 된 거니까. 그래서 어쩌자고? 지금 내가 하는 일이 있는데 이 일만 잘 되면 다 찾아올 수 있어. 그러니까 며칠만. 니가 그게 무슨 수로 그 큰 돈을 벌어? 할 수 있다니까. 일주일이면 돼. 그러니까 그때까지 제발 좀 조용히 있어줘. 좋아. 기다릴게. 대신 조금이라도 수틀리면 이거 들고 곧장 정 의장한테 갈 거야. 알았어. 가봐. 무슨 수로 주식을 찾는다는 거지? 강세나, 너 또 뭔 짓을 벌이려는 건데?